유튜브 채널 영국 남자가 고등학생 출연자 레이가 온라인 그루밍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가해자로 지목받은 한국인 여성 A씨가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반박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온라인을 통해 유튜브 채널 영국 남자에 출연한 레이가 여자친구를 이용해 먹고 바람을 피웠다는 논란이 확산됐었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이렇습니다. 레이의 여자친구는 레이가 자신에게 디올 스니커즈, 루이비통 팔찌와 바지 등 다양한 명품을 쫄라 선물 받았고 심지어는 롤렉스 시계를 선물로 요구한 뒤 여자친구가 롤렉스 대신 5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시계를 사주겠다고 하니 싫다며 떼를 쓰기도 했다고 폭로했죠. 하지만 여자친구가 폭로를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레이가 영국 남자 촬영으로 한국에 왔을 때 소개팅 앱인 틴더를 통해 다른 여자를 만나 하룻밤을 보냈고 그것을 여자친구에게 들켰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에 15일 영국 남자 측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영국 남자 측은 해당 학생은 본인의 나이의 거의 두 배인 여성분에 의해 금전적 보상을 기반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당했다라며 학교는 즉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제 모든 상황이 해결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여성 A씨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은 제가 당했습니다 라고 반박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두 배의 나이 차이가 나서 섹시하다고 레이가 그랬다라며 수십 차례 레이가 현금을 요구한 증거도 있다. 내가 먼저 꼬신 적이 없다. 누가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겠느냐?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여성 A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는 쇼핑마다 레이가 이거 나에게 잘 어울리겠다. 너무 예쁘다. 내 것도 있냐? 아빠한테 돈 받았냐? 나 주는 거냐? 라는 등의 말도 했다라며 본인이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라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한국인 여성 A씨는 영국 남자가 한순간에 자신의 평생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레이에게 전화로 사과를 받던 중 틴더를 설치해서 다른 사람이랑 잤냐고 물어보니 그랬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 이게 영국 남자가 생각한 한국에 대한 인생이 뒤바뀐 경험, 사랑에 빠지는 모습인가 보다라며 일이 커지길 바라지 않으면서 왜 2차 가해하느냐 라고 말을 마쳤죠. 하지만 무슨 일에서인지 현재 해당 반박글은 한국인 여성 A씨의 계정과 함께 비공개 처리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10대 이성이 먼저 연락한다고 만나지 않았을 텐데 33살이 19살 만나다 바람 피웠다고 폭로라, 남녀 성별이 바뀌었다면 바로 경찰서 행위였을 텐데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